오늘은 5분 느바 소식 고고! 드디어 22-23 시즌 올 NBA팀이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팀에는 조엘 엠비드, 야니스 아데토쿤보, 제이슨 테이텀, 루카 돈치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세컨드 팀에는 니콜라 요키치, 도노반 미첼,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제일런 브라우니, 서드 팀에는 르브론 제임스, 디에런 팍스, 도만타스 사보니스, 줄리어스 랜들,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가 선정되었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20년 이상 플레이한 선수 중 올 NBA팀에 선정된 NBA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되었군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유럽 선수 최초로 5번의 올 NBA 퍼스트팀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되었으며 4명의 비미국인 선수가 퍼스트팀에 선정된 것도 NBA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퍼스트팀에 이름을 올리며 슈퍼맥스 계약이 가능한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2024년 7월 이후 그 규모는 5년 318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컨드팀에 선정된 제일런 브라운 또한 슈퍼맥스 계약 자격 조건을 얻게 되어 이번 시즌 이후 5년 295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리스 버크는 브라운이 이번 시즌을 통해 테이텀과의 수준 차이를 좁혔다고 생각하는군요. 자모란트는 이번 시즌 올 NBA팀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194밀리언 달러의 계약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네요. 만약 올 NBA팀에 이름을 올렸다면 계약 규모는 233밀리언 달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에런 팍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세크라멘토 프랜차이즈 역사상 올 NBA팀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첫 듀오로 기록되게 되었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레이커스와의 5차전에서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2019년 크리스마스 이후 20플러스 득점을 올린 적이 단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골스는 그린이 18득점 이상을 올렸을 때 무려 27승 2패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군요. 스티브 커 감독은 이번 시즌이 골스 트리오의 라스트 댄스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앤드류 위긴스가 복귀한 이후 5차전 경기에서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도 언급했네요. 한 익명의 NBA 관계자는 조던풀이 공격에서 얼마나 재능이 있든 상관없이 수비적으로는 칼로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으며 골스 구단이 풀에게 왜 이렇게 일찍 큰 돈을 안겨다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콜린 카워드는 골스 보스턴 간의 트레이드 딜을 제안했는데요. 골스가 제일런 브라운과 말콤 브록던을 받아오는 대신 보스턴이 앤드류 위긴스와 조던 풀을 받아오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풀의 차기 행선지로 워싱턴, 댈러스, 클리퍼스, 샬럿, 브루클린이 거론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비넴 감독은 팀원들에게 플라핑을 가르치진 않는다고 말했네요. 단지 페인트 존을 강하게 공략하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또한 커 감독의 플라핑 발언에 대해 레이커스는 코트에 나가 플라핑할 기회만 노리는 그런 팀이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20년의 커리어 동안 자신이 있었던 팀 중에는 그런 팀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네요. 케본 루니에게 엘보를 맞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퇴장했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초기 진단에서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피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폴이 결국 다음 6차전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안드레 에이튼은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어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하는군요. 닥 리버스 감독은 3대2로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편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테이텀을 잘 막아주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테이텀이 해리스를 상대했을 때 현재까지 고작 1점밖에 넣지 못했으며 시도한 야투 4개 모두 놓쳤다고 하네요. 이번 여름 제한적 FA 신분이 되는 폴 리드는 필라델피아에 잔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마 데바요는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자신은 여전히 올해의 수비수상과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원한다고 언급했군요. 탐 티보드 감독은 카일 라우리는 주전이자 엘리트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런 브런슨과 퀸튼 그라임스가 한 번의 휴식 시간도 갖지 않고 48분을 모두 뛴 것에 대해 그들은 월드클래스 농구 선수라고 언급했으며 브런슨의 38득점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수도 브런슨처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네요. 브런슨은 이번 플레이오프 10경기 동안 265득점을 기록했는데 뉴욕 프랜차이즈 역사상 10경기 한정 브런슨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카멜로 앤서니와 버나드 킹 두 명뿐이라고 합니다. 조마줄라 감독은 경기 페이스는 수비가 성공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와이드 오픈 3점 슛을 적중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네요. 보스턴은 현재 28개의 와이드 오픈 3점 슛 중 고작 7개만 성공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챈들러 파슨스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중
어느 팀이 시리즈를 가져가든 상관없이 결국 마이애미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는군요. 패트릭 베벌리는 농구를 사랑하지 않는 선수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아주 쉽다, 챈들러 파슨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리블랜드 구단은 니키 루비오에게 다가오는 FIBA 월드컵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루비오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론토 구단이 JJ 레딕과 코치직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네요. 미러키 구단은 골스 구단으로부터 케니 애킨슨에 대한 감독직 인터뷰를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NBA 사무국이 전 듀크대 감독이자 미국 농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마이크 슈셉스키를 특별 자문으로 선임했다고 하네요. NBA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천만을 넘어섰으며 미국 이외 지역의 팔로워가 무려 80%나 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